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더 빠른 속도로 일감을 따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예상치 못한 어닝 쇼크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꺾인 걸까요?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LNG 운반선 5척 등 총 3조 3,400억 원어치의 일감을 수주했습니다. 작년 수주 실적의 4분의 1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의 수주 신바람이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작년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 수준. 시장에서는 대우조선의 작년 4분기 영업적자 규모가 67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는 5,154억 원으로 적자폭이 예상보다 7배 컸습니다. 이는 미래 손실을 선반영한 충당금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후판 조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충당금 1,100억 원, 외주 작업 물량에 대한 비용 상승을 가정한 충당금 3,9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우조선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한 점은 향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후판 조달 가격과 러시아 수주 프로젝트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충당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약 2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관련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현재의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철강제 가격은 항상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그 영업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 무산 이후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대우조선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조선소 가운데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든 대우조선이 현재 증가 추세인 LNG선 발주 시장을 발판으로 부활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